와, 미치겠다. 아니, 탱크 부대잖아. 탱크급이야, 탱크급. 야, 씨. 웃기다, 웃겨, 지금. 상황이 억수로 웃기게 됐어. 자, 됐나? 이 지형이 좀 좁아서 다쏠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배치가 끝났으니 시작합시다. 갑시다! 야, 이건 다못쏠것 같은데, 개인적으로. 잠시만, 이건. 뭐지, 이건? 도대체, 뭐지?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. 쿵! 쏜 거지. 와, 뭐야, 이거? 쉐이 쿵! 거의 다연장포 수준인데? 엄청 날라오거든요? 와. 이게 뭐야! 야, 이거 뭐지? 발사! 뭡니까, 이건 도대체? 되게 2차 대전급인데? 옛날 무리가, 옛날 무기가 이렇게 데미가 세도 돼? 아니, 다 때려 부수잖아? 성을 부숴버리겠다는 조선군의 강한 의지. 심지어 쏘고 있는 거 운영하는 놈들 전부 조선군이에요. 조선군입니다. 임진왜란 때 얼마나 당한 게 많으면. 야, 앞에 날아오는 거 봤어요? 엄청 무서운데? 격잼. 야, 뭐야, 뒤에서 날라와? 아, 여기서도 배치돼 있었지. 진짜 많다. 와, 야, 귀엽다. 떡깍? 뭔 메추리알 같은 걸 얹어? 메추리알. 발솥, 발솥, 발솥. 메추리알 같은 걸 쏘는데? 랩터, 포격 완료. 철수하겠다. 둥지로 돌아간다. F-22 발진! 폭격을 파괴하였다. 이건 뭐 전투기 날아가서 떨어뜨려도 믿겠어. 불바다. 살짝 아쉽다니,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. 그러니까 정확도가 확 확실하지 않다는 게 멋있는 거예요, 지금. 야단한테 그냥 재앙이에요, 재앙.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. 정확도가 정확하지 않아갖고 멋있는 거예요, 지금. 다 두들겨 패고 있어, 그냥. 그냥 성 전체를 두들겨 패고 있는데. 여기 쏘시나? 성을 두들겨 패고 있잖아.
이거 화차도 있긴 해요. 화차는 사정거리가 짧아서. 뭐야 여기도 터져갖고 이거 터졌다. 뭐야 이거 대포? 이건 뭐지? 이거 그냥 폭발사고 난 것 같은데. 폭발사고 난 것 같은데 보니까. 정신! 자, 정지하시고. 자, 한 번에 갑시다. 준비. 한 번에 갑시다. 레디! 발사! 죽음. 자, 장전하시고. 장전을 하고 쏴야지. 자, 일사불란하게. Our weapons made short work of their tower. 알았어. 야, 현대전이라 해도 믿겠어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음 무기인 화차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차.